자, 그 다음에 71번, 그죠? 몇 번? 70. 자, 매매 효력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자, 매수인은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예. 어디에 줄 쳐야 되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을 경우. 또, 그 다음에 핵심 단어.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은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이잖아요. 물건이 고장났을 때, 그지? 환불하기 위해서는 매수인, 자, 주어. 아까 뭐, 매수인이 어떻게 선의 및 무관실해야 되거든. 그러면 알고 있었을 경우 하면 뭐, 악의일 때는 아예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그냥 매매는 하면 계약이죠. 끝에 뭐가 붙어야 된다? 약정이 붙어야 돼. 이거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도 틀린다. 됐습니까?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하여야 한다. 지급하여야 한다. 이건 지급하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이지. 그치? 그래서 요 지문이 2번은 애매모호하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다른 게 없으면 2번 틀린 거 될 수도 있다. 그지? 이렇게 안 내겠지, 그지? 그 다음에 3번, 매매 계약 성립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항상 뭐, 여러분 매매에서는 주로 나오는 거 계약금, 담보 책임, 그 다음 뭐 과실. 가지고 그냥. 그럼 과실은 무조건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근데 완납하면 누구? 매수인.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함으로 매도인이 목적물로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OX, X. 인도하기 전까지는 누가 수취 빨리? 매도인. 인도 후에는 누구? 매수인. 완납했을 때는 누가 수취한다? 매수인. 그지? 완납했을 때, 그지? 그런 거.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수령 신의칙상 목적물 수령 업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맞죠? 매수인은 만약에 뭐 해야 되고 수령해야 되고 수령 안 하면 그건 수령 지체 이렇게 돼. 그러면 무슨 반 윗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는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이를 염려가 있는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지? 여기 너무 쉽게 나와서 이게 하는데, 여러분, 담보 책임에서는, 그지?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에서는, 여러분, 크게 몇 개 나오노? 세 개. 권리. 권리는, 자,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무슨 타인의 권리? 앞에 이제 뭐 쓰겠노? 매수인. 이 중요하다. 누가?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선이면은 어쨌든 전부 타인의 권리 하니까 이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돈 다 줬지만 못 받으니까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근데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지? 하고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그지? 그렇게 하는 거지.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 그럼 돈 다 줬는데 일부만 못 받는다는 거지. 매수인이 선인 경우와 악인 경우인데, 선인 경우는 원칙 무슨 감액? 대금 감액 플러스 손해배상인데 일부만 받아가지고 전부 다 받았는데 일부 못 받았다. 그럼 결국 일부만 받아가지고 목적 달성할 수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한다. 예? 그럼 일부만 받아갖고 목적 달성 뭐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는 매수인이 대금 감액 또는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럼 여기서 안 날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누가 취득했어? 매도인이 취득했어. 다시 뭐? 매도인이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인 경우는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해제도 못한다, 악인 경우는. 되겠습니까? 요거는 계약일로부터 몇 년? 1년. 요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자, 여러분 살펴보니까 누가 중요하노? 매수인을 가지고 된다, 시험에도. 담보 책임 나오면은. 담보 책임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되지. 담보 책임 응용 없다, 그대로 외우는 거잖아요. 세 번째,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여러분, 요거는 일부, 부부는 악일 때도 있지, 그지? 부부는 뭘 때도 있다? 악일. 근데 수량 부족하고 용익적 권리는 매수인이 선일 때만, 악인 경우는 담보 책임 없다. 매수인이 뭐인 경우, 선인 경우에만 요 위에 거하고 똑같다. 무슨 감액? 대금 감액. 수량이 적은 만큼 대금 감액 또는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 손배. 하고 악인 경우는 아예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익적 제한. 용익적 권리 제한. 이것도 매수인이 뭐인 경우에만? 선인 경우에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매수인보다 먼저 쓰고 있는 사람,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임 차인, 지상권, 전세권, 뭐 이런 사람. 그 다음 또 뭐 유치권 행사하고 있더라.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몰랐다. 근데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선이면 무조건 손해배상 있다. 악이면 무슨 배상 없다. 손. 그 다음에 기간이 조금만 남아있다. 무슨 배상만. 손해. 악인 경우는 아예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거. 그럼 결국 요거 두 개 두 개. 부부 악일 때도 있다. 수량 부족 용익적 매수인이 모일 때는, 악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없다. 그치?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담보적 권리 제한. 요거는 매수인이 선의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선의, 매수인이 선의, 악이 동일하다. 자, 매수인이 선의, 악이 동일하다. 그럼, 여러분, 선의 하면 무조건 무슨 배상이 너? 손해. 그럼, 선의, 악이 동일하다는 말은 악일 때도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 잘 나온다, 요거. 그럼 요거는 어떤 거?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다시 뭐? 저당권이 실행, 가등기가 뭐? 본등기. 다시 무슨 권 실행?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뭐? 본등기. 다시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뭐? 본등기에 대해서 이후에 사람이 소유권 무슨 실? 상실했을 때는 됐습니까? 요거 뭐? 어? 해제와 손해배상. 그럼 자기가 대신 갚았다, 실행을 막았다, 무슨 건? 구상권과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요런 경우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이 선인 경우는 무조건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되겠습니까? 요렇게 한다고. 요게 쭉 돼 있네, 이렇게. 자기가 책 안 보고 그냥 A4 용지에 이렇게 쭉 그릴, 쓸 수 있어야 된다, 집에서.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목적물, 물건, 다른 말로 하자 담보 책임 이런 말을 쓰잖아, 그지? 이거는 물건이 뭐 했을 때? 고장 났을 때,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하자.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보고, 왜? 여기서는 매수인이 특정물 매매든, 한 개 있는 걸 특정물 매매, 여러 개 있는 건 뭐, 불특정물 매매, 요걸 종류물 매매, 등 간에, 매수인은 뭐, 선의 및 몰아야 무가시라는데, 예?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 권리에서는 선이기만 하면은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뭐이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여기는 선이 및 뭐 무과실. 예? 이면은 이거 뭐 어쨌든 해제하면서 무슨 배 손배 경매할 때는 무슨 배만 손배만 똑같다. 그럼 요거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자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그 다음에 요 종류물도 해제하고 손해배상인데, 요 해제와 손해배상 대신에 종류물에서는,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 급부청구. 교환해주세요 하는 거. 이걸 완전물 급부청구. 이거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 물건이고, 그 다음에 경매. 그럼 경락 받았는데, 뭐 받았는데? 다시? 경락 받았는데, 다시? 경락 받았는데, 여러분, 그, 경락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깨끗이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보다 앞에 있는 가등기, 말소, 최초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가등기, 가처분은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경락받고 난 뒤에 그게 소멸하면 관계없는데, 그 살아있었던 가처분 가등기가 나중에 뭐 본안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그 등기된 사람이 승소하면은 경락이는 소유권 무슨 실? 상실. 했을 때. 응? 그럼 경매에서 담보 책임. 경매에서 담보 책임인데, 여러분 물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럼 경락 받았는데 가보니까 내 기부등은 서 있는데 집이 내려앉기 일보 직전이더라.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고 권리에 관한 담보 책임인데, 1차 누구? 채무자에게 대금, 아 해제 또는 대금 감액. 2차 채권자에게는 해제라는 말 못 쓴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채무자는 매도인이다. 채권자는 대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원칙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원칙. 근데 예외. 요 채무자가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거나, 알으면은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고, 채권자가 하자를 뭐 하면서? 알면서 경매 신청했다고. 알면서 경매를 뭐 한 경우? 신청한 경우에는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거까지, 이까지 돼야, 이 세 개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담보 책임 나오면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여기서는 뭐 권리든 물건이든 경매 다 합쳐가지고 매매에서 담보 책임 내용은 아까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네 개.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인데, 하자 보수라는 건 없다. 하자 보수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다? 도급, 꼭 기억한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물건, 고장났을 때 환불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 그래서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하자. 뭐, 확실한데 왜 못 묻냐 하면 매수인은 알고 있은 것으로 본다. 악의. 또는 뭐가 있은 것으로 본다?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얘기했습니까? 논리적으로 돼야 됩니다. 꼭, 그죠? 자, 그 다음에 72번, 한매 갑니다. 옳지 않은 거, 그지? 여러분, 한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 고개 들고, 제일 중요한 건 뭐, 동시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인데, 제일 길게 했을 때,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제일 길게 하면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2년까지만 했단 말이지,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아직 5년 안 넘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래서 환매 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은 환매 특약과 매매 계약과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환매권자는 최초 대금과 비용을 모하면서 제공하면서 환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한 때 제3자. 반드시 이것도 뭐 등기든 계약이든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동시에 하지 않아. 환매 특약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5번.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합의로 다시 연장, 아까 뭐,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그지? 그 다음 73번 갑니다. 옳은 거. 자, 다툼이 있으면 판례인데,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주권고. 자, 임차인은, 필요비 임차인은 무슨 지? 지출 즉시 해야지. 종료 시에. 가이거 생각은 현저. 이거, 뒤에 거 살리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노? 유익비로 가야 되는데, 그지? 그 다음에 2번 건물 임차인 여러분 토지 임차인 하면 지상물 매수 건물 임차인 하면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지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언제 사세요 할 수 있노? 종료 시에 종료 전에도 안 된다 무슨 시에? 종료 시에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를 토지임대차입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럼 첫째 줄 거기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뭐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보존 등기하면은 토지임대차 등기한 것과 같은 일석 몇조? 보존 등기는 일석 몇조? 2조. 그래서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번 정답.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자, 만료한 경우 몇 단계 구조? 2단계. 1차적으로 뭐 계약 갱신 청구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근데 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사세요 할 수는 없다. 근데 누가 만약에 기간 안정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다는 말은 갱신할 생각이 없다. 그런 경우는 막바로 사세요 하지마.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태에 만료된 경우는 무슨 청구 없이 갱신 청구 없이 막바로 사세요 할 수는 없다. 몇 단계 구조? 2단계 그지. 그 다음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자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은 됐습니까? 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매달 1월 그러면서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지? 맞습니까? 예. 묵시적 갱신되면은 여러분 주택에서는 누구는 마음대로 안 되고 임대인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나서 매달 3월 그지? 오리지널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양쪽 다 무슨롭다 자유롭다 나가세요 나갑니다 하고 나서 매달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 나갑니다 매달 1월 그죠? 그 다음 74번 갑과 을이 임대인의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했다 자 딱 함으로 요 머리 고개 들고 뭐 나온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해지했다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맞습니까? 예. 자, 갑은 그러면 임대인은 병에 대해서는 병의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전차인 동의 없이 전대받은 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불법 점유를 가지고 방해 제거 있다 없다 있고 그럼 특별하면 해지 안 했다 이런 말은 없으면은 병에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됐습니까? 병에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런데 해지해야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다.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참 청구할 수 있고 을과 병의 전대 계약은 그대로 마다 유효. 병은 을에게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주택.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 통지 갱신 거래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끊고 기간이 만료된 때 끊고 앞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아까 무슨 조건? 동일한 조건. 그다음에 이래서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자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은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로 보는데 됐습니까? 자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로 보태지만 임대인은 몇 년으로 본다? 빨리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나서 매달 3월.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근데 몇 기? 2기. 이제. 주택 몇 기? 2기. 3가? 3기. 그 다음에 임차인 의무를 현재 위반하면은 법정갱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여러분 2013년 2월 1일 2013년 이렇게 안 나온다. 어? 지금 나오면 몇 년으로 나온다? 2019년 이렇게 해서 나온다. 어? 왜냐면 이때 그러면 이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법 봐야 되거든. 그래서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에 같은 말 입주와 동시에 전입 신고 마쳤다. 옳은 것. 됐습니까? 근데 1월 1일, 2014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5점, 1년 지나고 나서 보증금 전액 청구할 수, 1년이 돼야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돼야? 1년. 2월 1일인데 1월 1일이니까 1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지. 정액 청구할 수 없다. 몇 년이 안 돼가지고? 1년. 그 다음 3월 1일, 2014년 3월, 몇 년 계약했는데? 1년 계약했는데, 그러면 14년 2월 1일이 돼야 되거든. 근데 1년이 지났다, 이미. 몇 년이 지났다? 1년. 지났을 때, 갑은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어른 기간 만료를 이유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는 무조건 몇 년? 2년. 13년 6월 1일 동거가족이 없는 갑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쪽으로 이전했다. 자 동거가족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 이전하면 무슨 역 상실한다? 대항력 상실. 그 다음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 건재당권을 설정해 줬다 하더라도 갑은 곧 요때 상한한도 뭐 소액보증금 일정이 얼마냐면은 얼마? 3200. 얼마? 3200을 병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는 기준으로 하면 얼마? 3200. 지금은 얼마고? 3700이지, 그지? 1억 1000. 그 다음, 어쨌든 뭐, 이게 안 나온 거지, 틀린 거고, 그지? 그 다음, 5번은, 2013년 7월 1일, 을이 소유자가 정에게 주택을 모한 후, 양도한 후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 있다? 양수인. 무슨 수인? 양수인.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원칙. 원칙. 누구는 소멸하고? 을은 소멸하고 누구만 책임진다? 정. 누구는 소멸하고? 을은 소멸하고 누가 책임진다? 정. 근데 누가? 갑이. 정이 승계하는 걸 뭐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을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국어 잘해야 된다. 누구? 요 주택에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 보증금, 반환, 채무는 누가 진다? 양수인. 이 지고, 종전의 임대인, 임대인인 양도인은 보증금, 양도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임대인 양도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 한다? 소멸한다. 원칙. 이게 원칙이라고. 무조건 누가 책임지고 빨리? 양수인. 양도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 한다? 소멸. 그치? 소멸하는데, 예외.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그 양수인이,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받는 경우 요 양도인 인 종전의 임대인 임대인 보증금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 양도인 종전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잘 나온다 간단하게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채무 양수인 그럼 종전의 임대인 채무는 뭐한다 소멸 원칙 그러나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양도인이 승계하는 걸 뭐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치?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77번 갑니다. 자 상가 갑니다. 여러분 상가에서 여러분 상가는 상한한도 9억이잖아요. 월세 산입해서 그지? 9억 그런 월세 산입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논다. 이제 왜? 다 안다. 그게. 그럼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333 계약갱신 요구 다시 뭐 333 계약갱신 요구 다시 뭐 333 계약갱신 요구 표준계약서 다섯 개 3은 대항력 권리금 3기 다시 뭐 대항력 권리금 3기 계약갱신 요구권 그다음 뭐 표준계약서 다섯 개는 얼마를 초과해도 9억을 그 외에는 그러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제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 판결받아가지고 경매할 때도 뭐, 무슨 이행, 동시행, 비워줘야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경매 시에는 무슨 순위로 떨어지고, 끝순위, 얼마를 초과했을 때, 9억을 초과했을 때.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다음 중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과 다른 것 자 임차인 계약 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 전체 임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예. 임대차는 그 등기 없는 경우도 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기간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 다만 요거는 몇 년보다 짧게 했을 때 항상 그렇다. 1년보다 짧게 누구는 선택할 수 있다? 임차인. 그러나 임대인은 위함을 주장 OX, X, 그지?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무슨 반, 윗반, 몇 기 연체, 3기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동법은 사업자 등록 모든 상가 건물이 아니고 보증금 상한 한도가 월세를 산입해서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야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9억을 초과하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가 건물이 아니고 뭐 보증금 상한 한도가 얼마 9억을 뭐하지 않아야 초과하지 않아야 그 다음 4분의 3 몇 개 있습니까? 5개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행위정지청구는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정지청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직접 행사한다. 4분의 3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두 부류로 나눈다 이거. 몇 부류로? 두 부류. 업무 위반자의 조치인데 업무 위반자의 조치인데 1차 행위정지 결과 제거 예방조치 행위정지 결과 제거 예방조치는 어떻게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됐습니까? 직접 행사한다. 예? 행위정지 결과 제거 예방조치 이렇게 하고 했더니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럼 몇 차? 2차 사용금지 경매청구 이건 소유자가 위반했을 때 경매청구 그 다음에 점유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도 아닌데 해제 및 인도 청구 요 세 개도 역시 똑같다. 대표자 한 사람이 몇 분의 몇 동의 얻어서 4분의 3 동의 얻어서 어디에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에 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사용 못하게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경매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 뭐의 결정을 받아야 법원 그런가. 그래서 요거 행위정지 그지? 행위정지 청구는 직접 1번은 행위정지 1번 그래서 78번의 1번은 행위정지 청구는 무슨 점? 직접 그지? 2번 사용금지 경매청구 점유자의 해제 및 인도청구 이건 몇 분의 몇? 4분의 3 요거 말고 또 4분의 3 어떤 게 있냐면 4분의 3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규약의 설정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 요 두 개는 다 몇 분의 몇 동의가 있어야 된다? 4분의 그래서 4분의 3 결국 몇 개다?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숫자 이런 거 너무 틀리면 안 되지 그지? 4분의 3 몇 개 있다? 다섯 개 그 다음에 5분의 4 몇 분의 4? 5분의 4 재건축 거리 건물 가격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 공용분 복구겠지 그지? 몇 분의 1? 2분의 1 건물 가격입니다. 면적 아니다. 그 다음 뭐 서면에 한 합의 서면은 합의 내용 쭉 적고 몇 분의 서명 받으며 5분의 4 서명 받으면 모여가지고 결의가 됐습니까? 관리단 모여서 결의한 거하고 또 다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몇 분의 4 서명 받으면 5분의 4 모여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럼.
그 다음에 79번. 여러분,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 그지? 가등기 담보권자는, 여러분, 담보 가등기권자는 자신이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경매 신청하면 바로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 하고, 그 다음에 변제기 이후에 실행 통제에서 절차를 거쳐서 본등기 하는 거, 이거 기속청산.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담 일정한 요건하에 소유권 취득, 이걸 기속청산. 또는 경매 청구. 경매 청구하면 가등기는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 그 다음 채권자가, 자, 그럼 기속청산할 때, 실행 통제할 때 누구 마음대로 통제한다?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 금액, 이건 뭐 주관적 평가액이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해도 미치지 못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는 억울하면 돈 갚고 찾아오면 되거든. 근데 청산금은 실행 당제의 목적물 가액에서 그 시점의 목적 부동산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 OX 빨리 누구 것만 공제? 선순위 거. 누구 거 공제? 선순위 채권액과 자신의 채권액을 공제. 다시 뭐 선순위의 채권액과 자기의 채권액과 후순위권자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후순위권자는 무슨 금을 가지고 받는다? 청산금. 그래서 뺄 때 누구 것만 뺀다? 선순위권과 자신의 채권액을 공제. 그게 바로 무슨 금? 청산. 요 잘 나옵니다. 모든 채권액을 공제. OX, X. 그 다음에 여러분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소비대 차려야 되거든. 무슨 대차? 소비대. 대금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금은 부수적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그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 대위원자의 발생 구상권도, 자, 선순위 걸 자기가 갚았다. 그것도 어떻게 한다? 담보되는 게 무슨 칙? 원칙. 요거. 그 다음 80번 갑니다.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다음 병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하였다. 자, 누가 사고? 갑이 샀지만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됐습니까? 등기했다. 이건 무슨 생략? 중간 생략이지. 누가 사고? 갑이 사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병.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근데 만약에 병 앞으로 등기된 걸 가지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용.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정의 병에 대해서 검증을 대하고 그 담보로 병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받았다. 저당권은 그대로 마다 유효. 왜? 정은 무슨 자니까? 제3자. 그대로 마다 유효.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저당권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에 2번. 갑이 이매매 계약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게 을을 마여 대위하여 병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가장 정상적인 지문. 그 다음 갑은 그가 을에게 직접 매매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 유효니까 돈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뭐 유효니까 돈 돌려달라 못한다. 그 다음 갑과 병이 부부 사이고 원칙적으로 만약에 부부다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 병은 대외적으로 유학의 소유권 어떻게 하고? 취득. 그 다음에 병 앞으로 일단 가등기 한 다음 그 가등기 계약 위와 같은 이전 등기 해도 병의 이전 등기는 뭐다? 무효. 되겠습니까? 무조건 일단은 누가 소유자다? 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오늘 한 거 그 주변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다음 주에 사회하고 그 다음 해가 두 번, 그지? 뭐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